그 팬더 기타가 이제 뭐할게 없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군요. 기어 타임즈에서 팬더 확인하십시오. 네, 후 파이터스의 팬더가 찾아왔습니다.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 시플레. 네, 크리스 뭐 시플레 발음이 뭐 시플레겠죠? 시플레 레즈 시플레. 예. 네, 팬더 멕시코 크리스 시플레 텔레캐스터 디럭스 예. 7위 디럭스를 원형으로 해서 크리스 시플레 시플레에 사인을 보여드릴까요? 맞게 이제 제작된 모델이죠. 거꾸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가격은 100만 원이 좀 넘고요. 1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좋다. 원래 디럭스 그 정도 하는데 이거 하드 케이스 주지 않습니까? 네, 맥펜의 한이 정도 가격에 하드 케이스 동봉의 시그네처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냐? 조합은. 예. 네, 뭐 팬더 이제 아티스트 시리즈에 풀파이트의 기타리스트로서 또한 프로젝트 밴드 크리스 시플레 앤드 데드 피센스를 통해서 컨트리 뮤직의 정수를 보여준 그런 기타리스트. 네, 그래서 텔레캐스터와 강력한 출력, 험버킹 사운드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 세계를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풀파이터스 노래 뭐 히트 친거몇곡 말고 잘잘 몰라서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애용해 왔던 7위 텔레디럭스의 원형에 가장 가깝게 제작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가 좋아하는 커스텀 디자인된 고출력 험버커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별로 그리고 고출력 같진 않고요. 조금 고출력, 조금. 네. 네, 좋네요. 그렇군요. 네. 네, 팬더의 70년대 라지 헤드 쉐입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이군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 그냥 다음에 이제 7위 디럭스에다가 네, 사인을 한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순 없네. 그렇습니다. 네, 나비 모양의 스트링 리테이너하고 블랙 트러스로드, 블랙 트러스로드 아주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에프로고의 헤드머신, 빈티지 헤드머신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메로 스펙이죠, 스펙은. 그렇죠. 네, 그래서 21 미디엄 저버 프렛, 조금은 좀 모던한 연주가 가능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픽업 볼게요. 픽업은 CS12 커스텀 고출력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고출력이 엄청 뭔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좀 맹렬한 사운드를 재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스펙은 지금 뭐쭉 살펴보셨고요. 아, 이 아저씨구나. 네, 이 아저씨. 아, 이 아저씨군요. 하드쉘 케이스가 아주 하드 케이스에도 이렇게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네요. 네, 하드 케이스를 시그니처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지에 데일 밴드를 감으신 건가? 데일 밴드 모양의 반지를 하신 건가? 하하. 밴드 같지 않습니까? 밴드네요, 네, 밴드. 그렇죠? 네,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팬더 지금 사운드 모니터 보겠습니다. 고출력일까요, 이게? 어디 게인을 넣으면 또좀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치기가 참 편하네요. 네. 막 우리 여성 아티스트들도 뭐이 팬이라면 이거 참 다루기가 쉬운 아주 그런 기타네요. 마샬에다가 클린톤 하니까 좀 고출력스럽게 네. 나오네요.
아닌가? 좀 들어볼게요. 그렇게요. 예. 되게 편해요. 네. 아주 뭐 무리 없이 잘 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바로 한 주평과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풋파이터스를 좀 오늘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평이 될 수는 없고요. 이거 이게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이렇게 시그니처도 있고 뭐 고출력 피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치기로 그냥 뭐 그다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원 오리지널을 훼손시키지 않은 시그니처 오리지널리티를 훼손시키지 않은 시그니처 한 주평이 되었고요. 저는 가격대 성능비가 놀랍게 우수해서 저 하드셀 테이스트 멋있어서 소주 네 잔 드리도록 하나 많이 잔네요. 첫인상과는 첫인상에는 3개 와있는데 서보니까 1개가 올라갔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4개를 주신 거는 예. 뭔가 원래 그 트리펠레 디럭스의 그걸 고스란히 살린 오리지널리티를 살린 그러니까 지금 뭐 후파이터스의 그 크리스 시플레어를 위해서 뭐 커스터마이징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시기텔레에다가 그냥 사인만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 느낌 선생님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주평은 일단 이렇게 드릴게요. 사운드에 비해 치기 편한 기타. 그렇죠. 이렇게 드리겠고요. 좀 이렇게 뭐 좀 험벅허한 사운드가 나오는데 오히려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네.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한 주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뭐랄까 가격대 성능이가 뭐 좋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만 평균? 예, 그냥 뭐 고출력이라고 해도 저출력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고출력은 아니죠. 예, 뭐 험버커 사운드가 반지
필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프라이트스의 팬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 이 톤, 내가 찾던 톤이 이 톤이.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은, 연주감이 편한. 네. 그러면서도 사운드가 좀 이렇게 풍성한 험버커 사운드를 내는 펜더웨이브의 또 다른 그냥 사운드 베리에이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저는 해당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본 기어는요. 네. 7이텔레. 네, 크리스 7이텔레 디럭스. 네, 7이텔레 디럭스. 크리스 쉬플레. 네. 쉬플레 텔레캐스터 디럭스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